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트롯다람쥐 왔다야 강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5회 태학사 상사음악회. 오늘 역시나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어때요? 기분 좋으신가요? 네. 오, 제가 올해 가을부터 산사음악회를 몇 번 갔었는데요. 이곳 태학사도 정말 제가 가본 사찰 중에 손에 꼽을 만큼 정말 아름답고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은 그런 사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세먼지가 사실 많잖아요. 근데 오늘 나오는 가수분들 노래 들으시면서 귀도 트이고 목도 트일 거예요. 그쵸? 오늘 공연 다 보시고 집에 가서 꼭 따뜻한 차 꼭 드세요. 아시겠죠? 네, 아 정말 기분이 좋네요. 자, 그 다음 곡으로는 제가 어떤 곡을 들려드릴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아무래도 미스트롯 때 제가 들려드렸던 노래를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김지혜 선배님의 물레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박수로 아주 멋있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신나게 오늘 또 물레야를 부르고 갑니다. 사실 아침에 이렇게 노래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오늘 노래가 술술 나오네요.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아까 첫 번째 들려드렸던 곡은 척하면 척이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가 제 친동생이 써준 노래거든요. 그래서 꼭 잘 돼야 돼요, 그 노래가. 뭐라고요, 노래? 맞아요. 척하면 척. 강혜연의 척하면 척. 많이 들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곡도 저의 노래 들려드릴 건데요. 이 노래는 우리 옛날에 왜 최고다 라는 거를 왔다요 왔다 이렇게 많이 썼었잖아요. 그 단어가 들어간 노래입니다. 저의 트로트 데뷔곡 왔다야 강혜연이 산사음악회 왔다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자리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외쳐야죠, 외쳐야죠.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앵콜 앵콜 하죠. 아니 사실 앵콜이 안 나오면 어쩌나. 네, 이대로 다음 스케줄이 또 증평이거든요. 지금 좀 사실 늦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나 앵콜이 안 나오면 어쩌나 이러고 빨리 증평을 빨리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앵콜 원하세요? 아 그러면 또 이곳 태학사까지 왔는데 세 곡만 하고 갈 수는 없죠. 그쵸? 오늘 제가 오프닝 무대 섰는데 이 뒤에도 정말 대단한 가수분들이 많이 계세요. 앵두걸스 그리고 려화 그리고 태호 언니까지 많이 대단한 가수분들 많이 계시니까 뒤에 끝까지 무대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강혜연이었고요. 앞으로도 강혜연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네. 그럼 마지막 곡으로 이 곡으로 또 제가 많이 부르고 다녀서 이 곡 하면 저를 떠올리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바로 막걸리 한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